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보게 될 텐데요. 파워포인트는 유형 파악하기가 없고, 실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는 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하기 있죠. 따라하기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포인트는 거의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다 풀어보시면 정말 좋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교재를 펼쳐놓고, 우리가, 이런 도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골라서 보시는 것이 공부하는 요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뭐 파워포인트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채우기 색깔이에요. 색 채우기 색깔을 40% 정도로 한다는 거. 그리고 색상은 흑백이에요. 흑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칼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회색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 없다. 까만색 아니면 투명 아니면 40% 회색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얘네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 유인물로 출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단 여백을 6cm라고 하는데 사실 유인물로 출력했을 때 6cm가 지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아 6cm라는데 왜 4cm로 해요? 근데 사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인물 두 장으로 했을 때 출력되는 상단 여백은 4.5cm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지시에는 6cm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여백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설정이 되지 않아요. 유인물은. 그러니까 4.5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슬라이드, 그다음에 2슬라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얘네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인쇄를 하면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나 풀이 방법에 대한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 풀이 과정은 슬라이드 첫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출력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뭐 도형 이동할 때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우선은 파워포인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시작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해가지고 시작을 해놓으시고요.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순서 말고 기본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실행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생기거든요. 이 텍스트 상자는 기본으로 없애주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딜리트해서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레이아웃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서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빈 화면, 여기 보면 빈 화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빈 화면 이렇게 찍어주시면 얘네가 빈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 방식은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피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 지금까지 C 드라이브에 됐었죠? 아마 교재는 바탕화면으로 돼 있을 텐데, 그거는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001 똑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고, 파워포인트는 액세스랑 달라서 수시로 저장하기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실행된 거 보셨고, 화면 구성에 대한 건데요. 뭐 화면 구성은 똑같아요. 앞에 엑셀이나 액세스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슬라이드 화면이 있다는 거, 위에 리본 메뉴 똑같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요 보기 창도 있고 위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그다음에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확대하고 보기 이런 것들, 뭐 다른 거 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파워포인트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로 취득을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정도 기술에서, 이 정도 실력에서 여러분들 교재를 시중서점에서 파워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업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랄까, 교재 괜찮은 거 하나 선택하면은 프리젠테이션 만드는 거는 모두 내가 하는 그런 거죠. 일이 많아지지, 근데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뭐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왜? 일이 많아져. 근데 이제 회사에서 잘난 척을 해가지고 일이 많아져서 승진을 한다. 월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시다발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리본 메뉴나 이런 것들, 뭐, 거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서 다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지금은 읽히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눌러볼까요? 자, 삽입에는 뭐 표도 그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뭐,
도형이나 차트는 그리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뭐 이런 거죠. 뭐 겨우 뭐 사용해야 표 그리는 것하고 도형 넣는 거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워드 아트 이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탭에서는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어? 이게 페이지 설정이나 뭐 쓸면 쓸까? 쓸 일이 없어. 애니메이션 안 씁니다. 슬라이드 쇼 안 씁니다. 검토 안 씁니다. 보기 뭐 쓸라면 쓰고 안 쓰면 안 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메뉴는 여기에 두 메뉴만 알면 에? 웬만해서는 된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저장을 시험 지시대로 뭐 교재에는 바탕화면이 돼 있고 우리는 C드라이브에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시험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슬라이드 추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 말고 이 아래쪽에 개요창에서 여기 딱 누르시고 엔터를 빵 누르시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홈탭에 보시면 여기 새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빈화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우리가 쉽게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 삭제는 딜리트 키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엔터, 뭐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레이아웃들이 우리가 사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연속 선택할 때는 Shift로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레이아웃에서 빈화면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두 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요런 내용이고요. 빈 슬라이드 적용하는 것도 보셨고, 그 다음에 눈금 적용하는 거는 이제 보기 탭에서 하는데, 눈금을 적용을 해놔도 좋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눈금을 꼭 표시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표시 숨기기 위해서 눈금자하고 그 다음에 눈금선 이렇게 했는데, 눈금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눈금선은 해놓으면은 또 좀 더 좀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눈금자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없어도 돼요. 사실 눈으로 보면 대충 에? 비율이 보이잖아. 저는 많이 해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고, 자 이번에 이제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가로 텍스트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홈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얘네가 펼쳐져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이걸 누르시고 마우스로 쭉 긁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가 나 다라 마바사 아자차 차 맞나요? 차카 타파하 뭐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자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제 글씨가 들어간다는 거 아실 테고요. 글꼴 크기 변경 등은 여기서 그냥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게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글씨 넣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자 다음에 이번엔 왜 안 될까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자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는데 강의처럼 이렇게 커지지가 않고 바로 작아질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안에 선택하면 이게 속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보세요. 그럼 여기 텍스트 상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텍스트 크기에 맞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안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형의 텍스트 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해제해 놓고 요거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만 해 놓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요 다음에 그릴 때는 얘가 크게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커진다고 그래서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만약에 어떤 내가 도형을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뒤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도형을 그렸는데 이게 항상 저는 이게 항상 우리가 음영이 얼마예요? 40%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제 50%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요 두 번째 게 몇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35라서 보통은 이제 50%를 주거든요. 선생님 40% 정확히 주려면 어떻게 되나요? 안 줘도 돼요. 출력하면 차이가 안 나요. 40이나 50이나.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도형을 그릴 때마다 얘를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즉 내가 지금 설정한 그 값을 기본 값으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게 기본 도형으로 설정 혹은 여기에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 그려주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글꼴 크기 조정 또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박스 안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세로 텍스트인데요. 세로 텍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로 텍스트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뭐 가, 나, 다라, 마, 바사 이렇게 써주시면 세로 텍스트가 나오게 돼요. 한번 다 해보세요. 다음에 이번에는 글꼴 변경하는 건데요. 이거 뭐 단순하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하셔가지고 글꼴을 견고딕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글꼴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텝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한자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엑셀에서 배웠었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로 텍스트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다가 경기도 이렇게 하고 한자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엑셀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한자 의미 찾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시험에 한자 입력하는 거나 이런 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특수기호 입력하는 거, 특수문자 입력하는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는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얘네들 입력된 거 지우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하나 그려줄게요. 기본적인 그 도형 입력할 때는 우리 엑셀에서도 배우셨지만 한글 자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애들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해주면 된다는 걸 배우셨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 없는 애들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 삽입해 가셔서 여기에 기호 보이시죠? 그래서 기호를 클릭해서 이 중에서 이게 글꼴을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요. 자, 윙딩즈라는 애하고 웹딩즈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윙딩즈에 거의 다 모든 우리가 도형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애 누가 있냐면 이 녀석. 응? 이 녀석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 뭐 등등등. 뭐 여기 보면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었고. 여기 화살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글꼴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딩즈와 웹딩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넣어 보죠, 뭐. 요거 뭐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삽입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더블 클릭하니까 들어가는구나. 삽입 누르기 전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다 아시죠? 자,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워드아트예요. 자, 워드아트가 요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삽입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워드아트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신면철 왕짜증 짜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요 이제 형식을 좀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식 탭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위쪽으로 돌아가는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글꼴은 검은색 그리고 이거 뭐 윤곽선 같은 경우는 뭐 없음 보통 윤곽선 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키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지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이게 꼭 굳이 워드아트로 넣지 않아도 여기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또 한번 써볼게요. 신면철 왕 짜증 똑같이 써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글꼴을 한뭐80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테두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서식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변환을 하셔도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2003에서는 뭐 별도로 우리가 이 워드아트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었는데 사실 2007에서는 워드아트라는 도구가 크게 사용이 안 되고요. 여기 서식에서 워드아트 스타일로 바꿔주면 텍스트 상자도 변경이 된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채우기 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워드아트에서 채우기 색깔 바꾸는 거, 뭐 밑에 있는 거 예를 가지고 채우기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테마 색깔인데 얘가 요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바꾸면 테두리 색깔이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근데 테두리 색깔 사무자동화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검은색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또 3차원으로도 또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사무자동화에서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식 도구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우리가 이걸로 모든 걸다 커버한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드아트는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워드아트 다른 형태로 변경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여기에서 모양만 바꿔주면 거의 다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이제 도형 그리기죠. 그래서 기본 도형 그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하고 이 녀석들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하고 이게 오각형이죠? 그리고 스마일. 얘네가 도형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자동화 문제는 도형이 80%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형을 클릭해 보시면은 보통 기본 도형 아니면 블록 화살표 아니면 밑에 이제 별및 현수막 여러분들 좀 잘려서 보이실 텐데 이렇게 좀 올려놓고 볼까? 여기 보면 별및 현수막 그 다음에 요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기본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블록 화살표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여기에서 별및 현수막 정도 이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스마일도 있었죠. 그래서 스마일 어딨니? 예, 스마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요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 괄호도 많이들 못 찾으시더라고요. 괄호도 기본 도형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도형을 그릴 때 만약에 원이 있다. 그랬을 때 동그란 원을 그리고 싶은 거야. 타원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 Shift 키를 누르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키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얘가 정원이 돼요. 아,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기본 도형 그리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선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도형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네 지우고 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두 개만 그려줄게요. 근데 두개 그릴 때 이거 복사하는 것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복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얘네가 복사가 됩니다. 됐죠? 컨트롤은 더하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를 수평으로 딱 맞춰서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옆으로만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얘네 정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 이렇게 가셔서 맞춤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맞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연결선 이걸 이용을 해서 이게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요 빨간 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서도 이번에는 꺾은 걸로 이거 클릭, 마우스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 보면 빨간 점 생기면 마우스 클릭 누른 상태로 끌어주세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보시면 연결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그냥 클릭한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노란색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누르고 누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연결할까? 아, 이건 별로 안 이쁘다, 그지? 이걸로 하지 말고 꺾은 화살표로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이딴 식으로 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결선들도 지금 어때요? 색깔이 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을 하나 선택하시고 이선 색깔을 검은색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얘를 기본선으로 하면 다음번 그릴 때부터 연결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 바로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여기 노란 점 있죠? 이게 각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 노란 점.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도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 한번 그려 보시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란 점, 여기서 노란 점에 대한 거, 우리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란 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다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어떤 놈을 할까? 요 놈을 해보자. 시험 문제 나왔던 놈으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노란 점 있죠? 그래서 노란 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클린 상태로 끌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 그치?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뭘 해볼까?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노란 점을 이용하려면 이런 모양으로 이 화살표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작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두께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약간 좀 엉뚱한 그런 문제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란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다음번에는 도형 편집하기. 이번에는 도형에다가 텍스트 입력하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회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회전이 뒤에 있나 봐요. 네, 요거 나온 김에 제가 회전하는 걸 미리 보고요. 뒤에 회전하는 거 나오면 패스를 할게요. 자,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두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 하나 그려볼게요. 뭘 그려보시냐면 어떤 걸 그려볼까? 요거, 그지? 이게 뭐야? 구분 화살표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있는데 얘를요 옆으로 한세 개만 복사해 놔 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회전을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시킬 때는 이 방향키 있죠? 선택하고 방향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좀더 세밀하게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뭐 거의 사용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뭘로 쓰면 되니까? 바로 이 정렬에서 맞춤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쉽게 우리가 모든 거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간격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네를요, 얘를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회전시키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정렬에 있어요. 그래서 정렬해 보시면, 회전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그지? 또 여기에서 정렬해서 회전해 보시면은 또뭐 상하 대칭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 여기 보면 회전으로 됐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된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모양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어딨어요 하시는데 얘를 바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회전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회전은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 초록색 있죠? 얘를 누르시고 이렇게 끌으시면은 얘가 자유회전이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요, 15도씩 움직여요. 15도씩 쉬프트 키를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한번 해보세요. 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도형의 텍스트 입력하기인데요. 얘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파워포인트 2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형 텍스트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느냐면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넣는데요. 얘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고객 만족 경영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쉽죠? 도형에다가 글자 넣는 거는 도형을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는 뭐야? 오우너십이네요. 오우너십. 요거까지만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어유, 잘못됐을 때는 컨트롤 Z 그래서 누르시고 여기서 한글로 나왔네요. 그래서 오우너 쉽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쉽죠? 자,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면 도형이 작아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형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얘가 자동으로 저기 뭐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도형을 임의로 하나 그리고요. 얘를요, 제가 여기다 도형 서식에 가서요, 텍스트 상자에서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 있죠? 요걸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벌써 줄어버렸네.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다 글씨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 이렇게 해놓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선택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됐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도형 테두리하고 도형 채우기 바꾸는 건데요.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도형 그리고 채우기 색깔이나 이런 걸 바꿔주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둥근 사각형인 것 같아요. 둥근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얘가 페인트 통으로 50%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경우는 검은색 지정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얘를 정확히 40을 맞출 수는 있는데요. 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채우기 색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표준에 가보시면 얘가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10, 20, 30, 40, 그 다음에 이게 40이다. 이게 40이고 이게 50이에요. 그래서 이게 40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40으로 되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출력하면. 그래서 굳이 여기 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50으로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요. 앞에 잠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글자가 들어갈 때 실제 출력하면요. 40%로 맞추게 되면 얘가 하얀색 글자가 잘 흐리게 나와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0으로 그냥 하셔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에 5%씩이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씩이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5%씩이었는데 그래서 10%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 도형 설정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죠? 그래서 그 도형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설정하는 것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거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서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서식 탭에도 또 그라데이션이 또 있어요. 채우기가. 그래서 여기서 도형 채우기 하셔서 그라데이션 가셔가지고 이게 방향이에요. 보시면 이게 왼쪽 위쪽 모서리가 지금 어둡고 반대로 흐린 거죠. 이게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어두운 그라데이션이라 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그 그라데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얘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도형 서식을 가보세요. 그럼 그라데이션 나오고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 설정은 이거는 만지지 마시고요. 방향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진하게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심점 1 있죠? 이게 1번에 대한 색깔이 거고요. 2번도 내가 약간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면은 예, 중앙 부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정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방향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웬만한 그라데이션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거. 그래서 도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뭘로 그릴까? 제가 좋아하는 하트로. 대빵만하게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50% 지정하시고, 아니면 그냥 완전 검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100%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서식, 저는 서식에서 할 텐데 여러분들 홈에서 하세요. 여기에서 채우기 하셔서 그라데이션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임의에 뭐 가운데가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있는데 첫 번째 중지점 첫 번째 거를 약간 좀 진하게. 요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가운데인가 봐, 중지점이. 그래서 얘를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하면 또 검은색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아이고, 추가가 들어갔는데,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점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더 은은한 그런 그라데이션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색을 뭐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지점 1도, 뭐 색깔을 좀 핑크색으로 뭐 이런 색깔로 좀 바꿔주면 여기 보이시죠? 색깔 바뀌는 게 이게 화면이 가려지니까 지금 그렇다 그지? 4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약간 옅은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바꾸는 건데요. 자, 테두리 바꾸는 것도 간단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홈에 보시면은 얘가 테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두리 두께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데 얘도 지금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서식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윤곽선 이렇게 가시고 두께를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두께.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테두리 대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의 이런 건 안 나오고요. 테두리 두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테두리 두께는 보통 예, 기본 값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지정하는 거. 아셨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도형 복사하는 건데요. 이것도 예제가 있던가?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인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복사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지울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예 문제를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우기가 흰색이에요. 채우기가 흰색. 그래서 여기서 채우기 흰색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요.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컨트롤 V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배치를 해줘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위로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보시면 어때요? 예,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 두 번째 거 선택 이러는데 얘가 잘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당겨보세요. 그럼 확대가 됩니다. 아니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예, 스크롤이 없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예,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동,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세한 치는요, 우리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은 좀더 빨리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약간 좀 간격이 안 맞나 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아래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연속으로 우리가 두 개가 복제가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여기다 또 삼각형을 또 그려줘야 되거든요. 요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얘도 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뭐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정렬해서, 예, 맞춤에 가셔가지고, 뭐예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간격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면 아주 쉽게 작업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뒤에서는 이렇게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얘를요,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 채우기를 신색으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채우기를 없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이 뒤에 있는 게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는 꼭 채우기 신색이다라는 거. 그래서 채우기 신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선이 안 보인다는 그거 있죠? 가려지는 거고, 투명 같은 경우는 뒤에 선이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도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다음에 도형 그룹 지정하기인데요. 그룹 지정하기는 사실 크게 뭐 사무자동화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뭐 ITQ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데 여긴 없거든요.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배치를 좀더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봐요. 실제 문제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얘를 전체 선택 마우스 오른쪽 그룹 이렇게 잡아버리면 하나로 움직여요. 그죠? 2003에서는 얘네를 그룹을 잡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2007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룹을 잡는다는 거 개념만 이렇게 잡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많이 써먹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 그림자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가 그림자 설정하기라는 예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림자 설정하기 이렇게 하나 실행을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그림자를 주는 거냐? 아, 여기에다 그림자를 주는 거네요. 자, 그림자 지정하는 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요. 2003은 간단한데 2007은 약간 좀 손을 댈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림자는요, 요게 그리기에 보시면 요놈이 도형 효과에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다시 서식을 이용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걸로 사용하세요. 자, 여기에 도형 스타일에 보시면은 여기 있고요. 그림자가 아마 오른쪽 하단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림자가 보이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게 너무 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얘를 선택,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투명도를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흐리개가 있는데 흐리개 죽여주세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시면은 거리가 옮겨지고요. 뭐 크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도형보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쪽에 있는 애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얘를요, 그냥 도형 서식에서 그림자로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투명도 줄여주고요. 흐리게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만 좀 늘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에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무자동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자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은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7에서는 검은색으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림자가 문제는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럼 그림자 가셔서 여기에서 방향만 이쪽으로 바꿔주시면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흐리게 죽여주고, 그 다음에 거리만 한두 포인트 정도 늘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 있는 애들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되셨죠? 다안 해봐도 될 거예요. 다음에 이번엔 3차원 도형 그리는 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2003 버전은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2007 버전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로 안 돼요. 여러 번 손을 대야 됩니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되도록 2003으로 시험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신 말씀은 파워포인트만큼은 2003으로 작업하셔도 된다. 왜냐? 이거 다 작업 하나로 다 끝나거든요. 자, 우선은 얘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하고요. 확대를 좀 축소하고 이렇게 볼게요. 자, 도형을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시프트를 눌러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원을 하나 만들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차원 서식에 가셔서 할 거는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40포인트. 그 다음에 재질은 여기에 보면 가는 철사틀이 있어요. 얘로 지정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3차원 회전에 가셔서 맨 밑에 보면 오블리크가 있어요. 오블리크.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죠? 지금 늘려서 해볼까? 여기 오블리크, 그지? 요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외우세요. 깊이 이거, 그 다음에 자, 됐죠?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 요 모양인데요. 요 모양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 변형하는 게 바로 쉽거든요. 자, 요거는요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차원 회전 말고 3차원 서식에서 얘를 표준으로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없음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두 가지네, 그지? 그래서 채우기 없음에, 그 다음에 3차원 서식에서 1번. 이거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얘네 두 가지는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좀 색깔이 지금 그렇죠. 색깔은 여기에서 선 테두리 색깔을 검은색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색깔로 나오는 거고, 검은색으로 지정하시면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깊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깊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한 이 정도, 80에서 90 정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교재에는 좀 얇게 표시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철사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3차원 서식에서 가는 철사틀 이렇게만 지정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선 없음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선 실선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선이 나오고요. 선 없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 요거예요. 요거는 또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여기에서 도형에 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원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서 3차원 서식에 깊이가 한 60 정도 줄까 봐요. 그 다음에 3차원 회전에서 오블리크 뭐 아무거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지금 현재 채우기 색깔이 제대로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색깔을 여기서 신색이 아니라 우리가 알맞는 색깔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색하고 그 다음에 요색하고 똑같아야지만이 아무래도 그게 맞춰져요. 그래서 좀 짜증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우기 색깔도 50%,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선색도 여기서 50%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에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네 다 지우고 여기다가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속성 갑니다. 여기에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선 없음, 그 다음에 깊이 뭐 이 정도 주시고, 3차원 여기서 이것도 지정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철사틀 이렇게 하고 3차원 회전해서 오블리크 딱 지정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네, 여기에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보다 깊이가 낮죠? 그렇다면 깊이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정육면체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정육면체는 어때요? 안에 있는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얘는요? 선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서 뒤에 틀이 보인다 그러면 얘는 가는 철사틀이에요. 자, 얘네는 모두 다 얘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래서 얘는 좀 줄여줄게요. 너무 크게 그렸어. 그래서 도형에서 이 녀석이었죠? 네, 잘못 눌렀다. 이 녀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자, 채우기 색깔과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에요? 예, 선 색깔을 동일하게 해야만 됩니다. 할 일이 많아. 그 다음에 깊이. 그 다음에 3차원 회전에서 오블리크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오블리크. 이런 방향. 어떤 방향이든 지정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방향이 좀 아까 제가 잘못 알려드린 거고, 이건 방향을 오블리크 방향을 뭔가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을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엔 도형 순서 바꾸는 건데요. 이것도 뭐 이거는 사실 근데 뭐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로 할까? 스마일로 이렇게 하시고 얘를 채우기를 좀 줄까 봐요. 검은 색깔로. 어휴, 까만 얼굴이 됐네. 어휴, 좀 징그럽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한 3개만 복사해보세요. 맨 뒤에 있는 게 난 앞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앞으로 오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맨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맨 뒤로. 됐죠? 하나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만 앞으로 오고 싶어요.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하나만 이렇게 됐죠? 간단합니다. 순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건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봤고요. 또 이어서 이번에는 표 그리기도 볼게요. 바로 표 그리기. 자, 표 그리는 것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꼭 한 회 시험 보면 20회라고 그랬죠? 20회 중에 한 5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표 그리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요걸 그릴 거예요. 자, 표 그리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 작업했던 건 좀 꺼줄게요. 꺼주고 여기에서 우리 표 그리기 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그려줄 건데 완성물을 보고 우리가 밑에다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좀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표를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보면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에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 삽입, 그 다음에 표에서 여섯 개에 3.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2007로 넘어오면서 이게 뭐 디자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찍으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틀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합도 해야 되고 테두리도 지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바로 레이아웃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표를 더블 클릭하면은 디자인으로 가는구나. 디자인 말고 이쪽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핵 및 열 이렇게 있어서 뭐 아래쪽에 뭐 추가하거나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다 찍으시고 아래에 추가하시면 아래가 추가가 되고요. 오른쪽에 추가하고 싶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추가하고 싶다면 위에 추가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병합하는 거예요. 병합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쉘 병합 나와요. 그럼 이제 분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쉘 분할 누르세요. 열이 개수 두 개. 그럼 다시 뭐 원상 복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선을 이쪽 그 오른쪽 테두리에 있는 선을 없애고 싶어요. 이때는 이쪽에 디자인에 가셔가지고요. 얘 선을 테두리 없음 이렇게 지정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색깔 있죠? 이 오른쪽 테두리를 딱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선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겉 테두리 모두 없애고 싶다 그러실 때는 뭐만 하면 될까?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딱 지정해주시면은 테두리가 없어져요. 아셨죠? 자, 병합은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쉘 병합. 이런 식으로도 병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쉘 병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알려드린 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테두리 두껍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전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가셔가지고 테두리 지정하고 두께를 한 3포인트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깥 테두리 딱 지정하면 바깥만 두껍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선 두께 뭐 이번엔 더 두께 해볼까봐 그리고 색깔도 좀 다른 걸로 해볼까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선택한 거에 아래선이죠? 그래서 아래선 이렇게 하시면 아래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 말씀드린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 그리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펜으로 지우고 펜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두리 색깔하고 두께 지정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할 것을 선택해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펜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렬 삽입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에서 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기예요. 자, 출력하기도 우리 아마 예제가 있을 것 같은데, 출력하기. 출력하기 여기 있네요. 출력하기 예제를 가지고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얘도 인쇄 미리 보기, 요거 빠른 실행 도구에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출력은 간단해요. 파워포인트는 여기에 보시면 유인물 두 개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해놓으시고 인쇄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유인물,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 회색조로 하면은요 음영이나 그림자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 다음에 슬라이드 테두리, 그 다음에 고품질까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요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출력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 여백이 요게 딱 재보시면 4.5cm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출력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파워포인트 다 봤고요. 파워포인트는 좀 가볍게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